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주가 있으면 이건 뭘 보느냐면요. 일단 궁으로 대입을 한다. 궁. 궁이 있고 성이 있잖아요. 그죠? 성. 성은 저 십성, 육친. 이건 비경겁재고 이건 궁은 뭐냐면 연지, 월지, 일지시잖아. 그죠? 궁 다 하는 거야. 육친이잖아. 그죠? 궁으로 대입한다. 그래서 우리가 궁이라는 게 몇 개가 있다? 네 개밖에 없지, 궁이. 성이 10개 있지. 궁은 네 개밖에, 연월일시, 연지, 월지일시, 네 개밖에 없잖아, 궁은요. 그냥 궁이라는 것이 네 개밖에 없어, 궁.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주가 이렇게, 사주가 있다, 이렇게. 여기 있으면은 궁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 그죠? 연지, 월지, 일지, 시지잖아. 아, 적지 마라. 연지, 월지 다 아는 거야. 그걸 적어서 뭐 할 건데. 안 그렇잖아요. 그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연지, 월지, 시지를 머리 딱 외워야지 또 적고 또 적고 하면 뭐 할 거야.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이 사적고 연습하면 안 되고요. 집에 가면 역학책은 사주가 많이 나와 있잖아. 그거 계속 연습을 하라니까. 선생이 적어준 게 특별한 사주가 아니야. 선생이 적어준 건 저 편하려고 적어준 거야. 유리하게끔. 그걸 잘 하셔야 돼. 가르기 좋은 걸 한단 말이야. 연지, 월지, 일지, 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육친은 여러분이 정제, 편제가 이제 전에 육친 공부를 좀 했잖아. 조금 범위가 넓어졌죠? 그럼 연지, 연지. 연지는 뭐냐?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적을 시간을 내가 줘. 연지. 연지는 첫째, 나요, 나. 일간이 나잖아. 연지가. 이건 연지가 나다. 이건 내가 주장한 나야, 연지가. 나. 알겠죠? 연지가 나야. 연지가 나다. 그러면 띠죠, 띠. 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오늘이 일진이 뭐다? 가본데. 여기 묘가 없잖아, 그죠? 묘가 없어. 그지? 있으면 좋은데, 있으면. 예? 근데 묘가 여기 묘유충도 되고 묘미합도 되죠? 그죠? 일지는 나다, 나. 그 다음에 일진은 뭐냐면, 일진이, 여기가 자리가 누구 자리에요? 자리가 본래. 조상이 조상, 그죠? 조상 자리인데, 이거를 조상으로도 봐도 되지만, 땅. 토지. 나는 뭐 땅 한 평도 없으니까 볼 것도 없지만, 땅 가진 사람 사주 보러 오는 거 드물어요. 우리가 상대 보면요. 땅 가진 놈은 집이 반드시 있게 돼 있거든? 아니면 시골에서 뭐 땅대기 처럼 받은 거 말고는 땅 물어보는 사람들 드물어. 나 말이야, 저기 땅 7,500평 있는데 언제 팔리냐 물어볼 거 아니야. 땅 가진 사람 드물어. 근데 이제 시골 사람은 땅 가진 사람이 많어.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 이 땅을 많이 봐야 돼. 서울서 사람 상종하면 별로 안 나와요. 나도 되고 땅도 된다. 그죠? 연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우리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이제 용띠, 용띠. 갑진생이 있다, 갑진생. 이게 있다고 쳐, 이렇게. 그럼 이 띠가 지금 뭐가 걸린 거야? 조객이 걸려, 조객이, 조객. 조객이 걸려. 띠가 조객사를 걸렸다, 그지? 오늘 보러 왔을 때, 그럼 뭐가 저에 걸려서? 나루도 보고 땅으로도 본다 이 말이지. 땅이 조건이 걸렸다, 조건. 어? 그린벨트만 풀어준다면, 아니 무슨 뭐 분할만 해준다면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땅을 사고 팔고 둘 중에 하나잖아. 땅에 진입로만 내준다면, 그렇잖아요. 지금 소송 중인 땅인데 등기 권리를 다 넘겨준다 이런 거잖아. 어렵습니까? 여러분, 요거는 딱 적어야 돼, 그지?
그 나는 내가 조건부잖아, 내가. 지정도 선생한테 역학을 배웠으면 딴 데부터 잘할 낀데 내가 대학교만 나와서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 대학교 가면 뭐 대단히 뭘 많이 배우는 줄 알아요. 대학교 안 가본 사람 몰라요. 세상에 엉터리엉터리가 우리나라 대학이야. 우리 때는요, 대학 4년 동안 대모만 하다 끝났어요. 대모만 하다가. 진짜 대모만 하다 끝났어. 그리고 고등학교나 공부 열심히, 대학교 열심히 안 합니다. 지금 애들은 열심히 하더라고. 취직이 안 되니까. 내가 조건에 걸렸다. 처갓집에서 2억만 도와줬으면 말이야.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그지? 내가 말이야, 일찌감치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놨으면 우리 아들이 아프지만 않고 말이야. 유학만. 이런 게 조건, 나에 대한 조건이잖아, 그죠? 조객이죠, 조객. 그죠? 내한테 조건이 붙었단 말이야. 원망스럽죠, 자기가. 그죠? 그럼 오늘 용띠가 많이 보러 왔다면 그런 놈들이야, 다. 용띠가 보러 왔다면. 감이 잡혀요? 오늘 용띠가 보러 오면, 아니, 뭐가 이렇게 안 맞는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지금 내가 사주 딱 보니까 당신 말이야 무슨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래? 뭐 맞춰주면 되겠어? 부적 써줄까? 이름 바꿔줘? 아, 내가 절에 가서 공만 드렸으면 이런 거잖아. 자, 여러분 얘기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만 적어놓고 나머지는 온라인 자꾸 들으면서 익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막 생각하게 해봐. 내 조건, 그죠? 내 조건. 내가 금수저였다라면, 이거 안 되는 것도 하면 안 되지. 내가 조건이 뭐가 지금 부족한 거야. 그래서 잘 안 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근데 만약에 오늘 뱀띠가 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냐. 내가 꼴도 되기 싫죠? 내가 유행에 처진 놈이고 나를 없애버리고 싶어. 하, 죽고 싶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눈물 뚝뚝 흘린 사람 있잖아요. 실증 있어. 오늘 만약에 뱀띠요. 그러면 이 사람 직업이 좋고 장사가 잘 되고 좋고서 나쁘겠어? 나빠. 그 다음에 땅이라고요. 조상이 중요한데 그 땅 때문에 내가 지금 미치고 팔딱댑니다. 그 땅 그냥 가지셔 이런 사람도 있어. 그 땅 때문에 팔리지도 않고 감이 잡혀요? 쉽지? 내가 되게 쉽게 가리킨다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라니까. 그 연지는 나로 한번 풀고 땅으로 한번 푼다. 그죠? 그러면 땅이래기 조상이니까 이런 경우는 항상 아휴 아버지 무덤 때문에 말이야 미치고 팔딱 뛰고시오 그냥 응? 무덤 파버리고 싶다고 형제간에 싸움 나고지 마누라 난리치고 말이야 이럴 수 있잖아 그죠? 그 조상 땅으로 또 보면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다 가르쳐 주겠어? 내가 폼나게 몇 가지만 싹 하고 여러분 적고 넘어가면은 선생만 폼 나는 거다 이 말이지. 여러분은 그런 공부는 하지 말라는 거지. 시간도 없잖아. 나이도 들고. 어쩌려고 그런 공부를 해. 뭐 어디 가면 잘한다고 따라가 봤는데 선생 강의 잘해서 1년 다녀봤더니 내가 진짜 그 1년만큼 남은 게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 지금 내가 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자꾸 싫은 소리 하는 건 여러분 잘하라고 하는 거야. 필기 하는 얘기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필기 하지 말라고 딱 이러고 반항 사람이 그게 아니고 필기를 너무 베끼지 말고 하라 이거지. 하는데 요령껏 하다 이거지. 역학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학문이에요. 어학은 끊임없이 부닥쳐 얘기하는 거야, 사는 거야. 어학은 그렇잖아. 그죠? 영어 회화를 배우려면은 계속 시부려야 되잖아. 역학은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말로 시부려야 돼. 조객살, 조건부이득. 조건부이득. 그건 조건부이득. 조건을 한번 따져보자, 그지?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코로나19 때문에, 조건 때문에 떼도 못 사람도 있잖아. 마스크 장사는 돈 벌었을 거야. 내가 전에 종로 갈라 가니까요. 중국 사람이 캐리카에 5만 원을 꽉 5억씩 갖고 다니면서 아도 찍으러 다녀. 이 마스크를. 중국의 갑부가 5천만 명이야, 갑부가. 우린 중국 못 산다 그러잖아. 중국이 15억인데 갑부가 5천만 명이야, 갑부가. 그럼 중갑부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뭐냐 말도 안 되는 그 이 싸구려나 상대하면 안 돼, 한국 사람은요. 중국이 어마어마한 나라야. 중국 사람이 전부 동시에 한국에 오줌 싸면 한국 물에 잠긴다는 거 아니야. 요이 땅을 싸면 한국 잠긴다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요거는 적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 여기다 쪽 몇 개 적겠어, 여기 몇 개? 그 다음에 뭐 적겠어, 연지 밑에? 연지 월지. 그래, 월지 일지씩 적어놔, 지금 미리. 적어, 내 지울 동안에 적어 놓으라고. 얼마나 친절해? 이렇게 친절한 선생님 어딨어? 나는 일진법을 항상 씁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항상 써. 항상.
항상 일치법을 씁니다. 그 다음에는 월지, 월지. 월지는 여러분이 항상 다 아는 거야, 월지. 이 월이라는 게 격국이잖아, 격국. 월지라는 게 격국인데, 격이라면 내가, 이 월이라는 게 내가 하늘에서 부여된 임무가 월지야. 주어진 잡. 너 세상 가서 그렇게 살아라고 준 게 월지라고, 알겠죠? 월지인데, 이 월지는 내가 항상 월지는 평생 직업의 바로미터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앞에 걸 먼저 쓴다, 그죠? 그 다음에 월이란 게 반드시 온도를 말하잖아. 계절을, 그죠? 봄인지 여름인지 초봄인지 한겨울인지, 그죠? 월지는 반드시 온도, 한난, 조습, 기후가 들어간단 말이야. 들어간다. 월지는 걸 참고를 하시고요. 월지는 항상 그 월지가 주어진 자기 임무야, 임무.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축선생 계신기요? 이 지장간이 항상 이렇게 생하게 돼 있어요. 이 충하게 된 지장간, 지지가 두 개 사화하고 해수는 딱 충하게 돼 있어, 그게. 그걸 이게 다 생하게 돼 있어, 생하게. 여러분 지장간들도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건 술을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술을, 개수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축월은 해자 축월의 수월이잖아. 이건 내가 개수가 내가 인생에 태어나서 주어진 임무고 환경이야 본래. 근데 이제 격국 공부를 안 하니까 이건 이 사람은 개수를 내가 쓰게끔 태어났는데, 을목이 개수를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지금 겨울에. 안 먹고 싶지. 을목이 화초가 겨울에 물을 먹고 싶겠냐고. 물 안 먹지. 이 물이 찬물이야, 더운 물이야? 찬물이야. 안 먹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앞에 게 이제 내가 주어진 임무라고 그렇게 알게 드리는 건데, 자, 월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월지는 직장이다, 직장. 직장. 요건 직장을 넣어놓고, 내 주거지야, 주거지. 집. 월지는 내가 사는 집이야. 집이 자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전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어? 그런 거 안 해봤지? 연세. 1년치 한꺼번에 내고 사는 거. 월세는 우리가 서민이 하는 거고요. 연세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야. 우리 돈이 없어서 연세를 잘 모르는 거야. 1년치 탁 내고 살아. 그 저 평창동이나 이렇게 저 어디야 큰 집들 있잖아. 대사관에서 그 3년치 선금 딱 내고 살. 써. 그 연세. 제주도에 그 큰 집들 이제 다 연세로 살아. 1년치 딱 계약해서 1년 동안 왕창 내고, 뭐 코딱지 많은 게 있겠어요? 좀 큰 것만 있지. 연세. 역학 한 사람 모르는 게 없어야 돼. 다 알아야 돼, 다. 그러니까 월지가 내가 사는 집이고, 그 다음에 직장이다. 이건 뭐냐면 월급, 일급, 뭐 시급 또 뭐 있죠? 주급, 그렇지. 아, 잘하네. 연봉도 있죠, 연봉. 이거 받는 직장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월급쟁이, 알바도 되고요. 알바, 임시직 다 되죠, 그죠? 월급쟁이는 다 아는 거지? 네. 그냥 안 적잖아, 아니까. 적을 필요 없이 외워버려야 되는데 이걸 계속 또 적고 하더라고. 습관이 돼서 그렇고. 이거라도 안 적으면 뭔가 허전하니까, 그죠? 도전하세요. 진인사 대천명.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을인데, 여기 자기 집이요.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 안 들어가고 싶겠어? 그냥 간단히 때려도 돼. 집에 들어가기 싫지? 평화가 오다. 집에 들어가면 열불딱지 난다, 안 난다? 그래, 안 그래? 남 잠 못 자고는데 드렁코고 자질 않나 말이야. 열불딱지 날 확률이 많다잖아, 그지? 그럴 경우가 덜어 있다지. 계속 나는 게 아니잖아, 그지? 또 집에 가면, 이야, 진짜 밝고 뜨뜻하고 사랑스러워, 이런 기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집에 가면 청렬, 그러니까 항상 음과 양이 같이 있는데, 사람이 상담을 느끼는 것은 좋은 건 못 느끼고, 항상 나쁜 것만 느껴요. 사람은 그런, 그걸 물어보러 오는 거야. 항상 그런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는, 그게 내 역학을 사주를 풀 때 가장 센 게 무슨 론? 눈치론. 눈치론이 센 거야. 그래서 이쁜 여자가 성형을 더 하고요. 공부 잘하는 놈이 더 열심히 해.
인간이 그렇다니까. 중화? 중화 이론은 있잖아요. 그 맞는 게 아니야. 마시는 거 있는데 뭐 적당히 먹고 그만 먹는 놈이 어딨어. 마시는 거 먹는데. 애인 만나서 좋은데 그냥 계속 찐득이 붙고 있는 거지. 누가 중화를 누가 해, 중화를. 술 먹을 때 저 중화된 술이 아니잖아, 끝까지. 중화라는 거는요, 말도 안 되는 학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건 이론만 좋은 거야. 근데 중화가 틀린 건 아닙니다. 중화보다 과다불급 쪽으로 가는 게 좋아. 과다한 거하고 힘이 강한 거하고요, 다자하고는 또 틀려. 많다고 꼭 강한 게 아니야. 그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점점 가면서 하자고, 이제.